자, 우리 6월생들 봐드릴게요. 6월생 분들은 올해에 귀인분들이 좀 주변에 도움, 주변에 나, 귀인이라고 하면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,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들 따라오시고 나를 좀 받쳐주시는 귀인분들을 좀 만나는 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있는 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그 일에서부터 벗어나셔서 조금만 견디시면 귀인이 좀 들어오실 건데요. 이게 6월생 분들이라고 해서 뭐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귀인 분들이 좀 여러 분, 그러니까 한 두세 분 정도씩은 좀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좀 보이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붙으실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귀인이 어떤 분이, 뭐 이분은 귀인인가요? 이분은 멀리 할까요? 가까이 할까요?가 궁금하신다면 좀 찾아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, 경제적으로, 금전적으로 보면은 풍족은 합니다. 풍족하지만 그럴수록 내 주변, 내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많이 베푸셔야 돼요. 베푸실수록 이제 돈이 돌고 돌아서 나갔으니까 너무 아깝다 한탄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베푸시면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배로 몇 배로 들어오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좀 베푸시기를 권합니다.